30일날 30일 토요일은 바로 만불전 봉안법회, 만불전 원불 점안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불전에 실제로 주불은 이미 점안법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불전에는 또 뭐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장엄불, 좀 중간 크기의 장엄불이 모셔져 있고, 또 원불로는 몇 분 모셔져 있는지 아세요? 원불로는 11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이 11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엄불과 원불은 아직 점안법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안법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엄불은 사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사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은 항마축지인이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은 중품중생이에요. 보통은 이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손에서 중품중생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을 양쪽으로 이렇게 접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품중생인데, 우리 장엄불은 반대로 돼 있어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손은 아래쪽. 이렇게 해서 장엄불. 장엄불은 두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사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제 구원해 주셨던 분,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 제도하셨던 분이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 불국토로 가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아미타 불국토는 예약돼 있잖아요. 우리 다 계율을 지키고 보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제가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물론 천상하고 아미타 불국토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미타 불국토에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표는 안 갖고 계시죠? 나중에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상징적으로 모셨고요. 원불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불로 모신 분은 우리는 삼신불이라고 하죠. 불교의 부처님은 삼신불입니다. 삼신불. 첫 번째로는 불성 그 자체인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수인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수인이 직원인이라고 해요. 직원인. 직원인이라고 해서 왼손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지는 형태. 이게 비로자나 불이에요. 또 다른 수인도 있긴 합니다. 이런 수인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손가락을 왼손으로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시는 분은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수인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상도 만들어서는 안 돼. 비로자나 부처님은 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시는 부처님은 어떻게 되죠? 약이 새겨나 색으로서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소리로서 또 만나려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도를 향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도를 향하는 것이어서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이때의 열애는 실질적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 소리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불성 그 자체이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비로자나 부처님 불성은 있네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노사나 부처님, 그 다음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법신불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 불성 그 자체인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그 법신불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보신불은 원력으로 오실 부처님. 오신 부처님이 아니에요. 오실 부처님, 오셨을 법한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네. 오셨을 법한 부처님.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요, 불성 그 자체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놔두어서 법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노사나 부처님으로 오셔요. 노사나 부처님.
요사나 부처님 오시는, 그 원력으로, 법신불의 원력으로 오신 부처님, 오실 부처님, 오셨을 법한 부처님이 바로 노사나 부처님이고요. 그리고 법장 비구가,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성불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또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열심히,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서 12가지 대원을 세우시잖아요. 12대원을 세우시죠? 12대원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사람들,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따가 되리라, 그들의 고통을 구제하리라 라는 원력을 세우시고 동방 아촉불국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대요. 그분은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극락으로 이끌어주시는 극락세계의, 극락세계의 왕이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또 아촉불국 동방의 정토예요. 동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은 약사열의 부처님. 그렇게 해서 이 보신불이 몇 분 모셔져 있죠? 노사나불, 약사열의불,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그러면은 화신불이 또 계시겠죠? 화신불은 사가모니 부처님, 우리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오신 화신불이 계시고, 또 이전에 오셨다고 해요. 현급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계셨다고 한 부처님이 누구시죠? 연등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연등 부처님 그 시절에는 선해 보살이었대요. 선해 보살이었는데, 선해 보살, 그 당시에 이분이 아주 신심이 돈독하신 분이었어요.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분이었어요. 보살행을 열심히 실천하시는데, 이 선해 보살이 계시는 곳에 바로 연등 부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이 연등 부처님께 내가 정성껏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중에 최고의 공양물은 꽃이었어요. 꽃을. 그래서 꽃을 바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꽃집에를 가봤어요. 근데 꽃집에 꽃이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꽃을 다 사가지고 이제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리에 서서 저에게 꽃을 부디 공양해 주십시오. 저는 연등 부처님께 반드시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셔서 꽃을 저에게 파시옵소서 라고 광고를 했어요. 아무래도 잘 안 나타나. 근데 한 여인이 계셨어요. 굴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굴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는 제게 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에게는 지금 꽃이 일곱 송이가 있습니다. 응?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꽃을 당신께 드리고 싶지만 제 이 꽃은 저의 아주 큰 발언을 담은 것이에요. 저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꼭 만나야 됩니다. 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꽃을 가지시려거든 저의 배우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죠. 당신은 선해보살이죠. 선해보살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배우자는 우리 둘이니까 두 송이는 우리가 배우자의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머지 다섯 송이는 저의 수행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송이든 몇 송이든 배우자가 되면 되는 것이었잖아요. 구리 여인에게는. 그래서 구리 여인이 승낙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분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부부의 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시타르타 시절에 누구로 오셨죠? 야쇼다라로 나타나서 두 분이 혼인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연등 부처님을 맞이하게 돼요. 선해보살이 연등 부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비가 온 뒤여가지고 땅이 아주 싫었어요. 땅이 아주 싫었습니다.
그래서 현둥 부처님이 어느 아주 진창을 밟으려 하는 직전이었어요. 밟으려고 딱 하니까 그때 세뇌보살이, 동작도 굉장히 빨라요. 동작이 엄청 빨라요. 근데 머리를 착 풀어헤쳐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쳐서 엎드리면서 머리로 거기에 진창을 딱 덮은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밟고 연등 부처님께서 잘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공덕을 연등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는 후세에 붓다가 되리라. 오늘 이 공덕으로 너는 그동안에 열심히 보살행을 닦은 공덕도 있지만 이 공덕을 더하여서 너는 붓다가 되리라. 그리고 호를 사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이 사가모니 부처님, 이 사가모니 부처님 우리 역사 속에 분명히 오셨어요. BC 몇 세기경? BC 5세기경.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544년 플러스 80이네요. 544년은 BC 544년이 BC 544년이 부처님이 인멸하신 해잖아요. 열반하신 해잖아요. 거기에다가 80세까지 사셨으니까 80을 보태면 탄생연대가 돼요. 그러면 2648년. 우리 지금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저 지금 그 2568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80을 보태면 2648년 전에 바로 부처님께서 사가모니 부처님 시타르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이 같은 지구에서 사시게 되었고요. 사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현세 속에 분명히 오신 분이고, 그 이전에 오셨던 분은 바로 연등 부처님이고, 미래에 오실 분이도 계세요. 그분은 누구죠? 미륵 부처님. 이렇게 이 세 분은 화신불이라고 해요. 화신불 세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총 몇 분입니까? 법신불 한 분, 보신불 세 분, 화신불 세 분. 해서 일곱 분이네요. 일곱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보살님은 아주 대중적인 보살님만 모셨습니다. 보살님은 문수보현, 지혜의 화신 문수보살님, 그리고 실천행, 보살행의 화신 보현보살님, 그리고 우리 자비행의 화신 관음보살님, 그리고 대원력행의 화신 지장보살님, 이렇게 네 분을 모셨어요. 이렇게 해서 총 11분이네요. 이렇게 모셨으면 거의 모실 분은 다 모신 것 같죠? 물론 여기에도 또 빠질 수 있어요. 더 많은, 이 세상에 오셨던 부처님은 이 세상의 시간상으로 무수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잖아요. 시간상으로 봐서도 무수한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고, 공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이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우주도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상으로 보더라도 더 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1분이 다 그 모든 불보살님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한다고는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불보살님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만불전에 모셨어요. 그래서 만불전은 딱히 만분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불보살님을 모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불보살님처럼 살겠다 하는 원력이잖아요. 불보살님처럼 살겠다 하는 원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원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불보살님들을 내가 한 분을 모시든 두 분을 모시든 모시고서 내가 사가모니 부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또는 아미타 부처님, 이 법장 비구의 대원력 같은 그런 원력을 나도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서 내가 최소한 별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이런 원력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박한 원력부터 큰 원력까지 우리 세우시면서 우리 만불전에 원불을 모신다면 우리 삶이 더 복되고
보람 있는 나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반자바라밀.